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. 그 시험 날 아침은 되게 저는 오히려 하얗게 백지가 됐던 것 같아요. 날씨가 추워가지고 많이 껴입고 가면은 또 너무 따뜻해가지고 나른해질까봐 좀 걱정이 또 됐었고. 네, 친구들하고 함께 같이 차를 타고 갔거든요. 친구 세 명하고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고 나오자라고. 네, 그날 아침에 제가 안경을 놔두고 가서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해서 안경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.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해 왔던 시간들도 기억이 나고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틱틱거렸던 그런 잘못했던 점들도 많이 생각나고. 현장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원래 제일 떨리지만 그때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이렇게 얼마나 편안하게 응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더라고. 크게 너무 떨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치면 될 것 같고. 찬영아, 많이 긴장되고 많이 떨리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. 이게 수능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, 그걸 알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칠 수 있지 않을까. 내일이 왔어. 드디어 그날이 왔으니까 하나의 그런 작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준비해온 걸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파이팅. 진짜 쫄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 편히 즐기는 마음으로 쳤으면 좋겠어. 진짜 정말 수고했어. 수고했어라는 한마디가 제일 힘이 될 것 같아 나한테. 노력한 것만큼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. 설령 만약에 언어 영역에서 평소처럼 성적을 내지 못했더라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머지 영역 다 잘 풀고 나면 네가 생각했던 결과 없고 원하던 학교 가고 할 수 있을 거야. 내년에 학교 가서 또 아주 신나게 놀고 있겠지. 학교 생활도 하고 과 생활도 잘하고 있고 선배들이랑 잘 지내고. 그 하루 그냥 시험 가지고 인생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쳤으면 좋겠어. 수능 망치더라도 죽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수능 잘 쳤으면 좋겠어. 그동안 수고했고 너는 뭐 점수나 값어치로 매겨진 아이가 아니라 이 자신 하나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.